하자죠. 자, 여기서 중심이 이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.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갔네요. 이만큼. 예, 그리고 이 두 개는 맞춰지고, 예, 맞춰지면서 이 길이하고 이 봤을 때 요 길이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한 각도, 넓이로 간격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우리가 뒤후자죠. 뒤후자. 예, 뒤후자에서는 요 밑에는 거의 뭐 이렇게 맞춰주시고, 자, 중심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요 중심에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.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봤을 때 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 길이하고 보게 되면 이 높이에서 요 중심 요 길이 이 길이가 거의 맞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쭉 긋게 되면 이게 바깥으로 조금 더 엉덩이가 나와 있어요. 그렇죠? 나와 있으면서 여기 또 뒤로 더 나와 있죠. 이 높이가 요런 구조가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렇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타원형이 예, 되겠고, 요 보면은 대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생겼죠. 예, 그래서 대나무 잎처럼 당겨서 맞춰 주시면 글씨가 예쁘게 될 것입니다. 잘 맞춰서 써보세요. 이를 치자요. 이를 치자. 이를 치자. 자, 여기서도 간격을 보면 이 간격들이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맞아줘야 되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.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이걸 맞춰주시고 이거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네요. 자, 이거보다는 더 나와 주셔야 되고 여기보다 간격이 있으셔야 되고, 자, 여기서 쭉 구면 요 간격하고 요렇게 맞았죠. 요렇게 맞으면 요 끝 요점하고 요 가운데 중심에서 내려왔죠. 요렇게 보면 이 두 개에서 내렸을 때 요거는 조금 내려와야 되고 여기는 조금 올라왔네요. 그러면서 요렇게 높이를 여기하고 맞춰주세요. 이를 진짜 향자, 그렇죠? 향할 향자에서는 요 중심하고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맞아 들어갔죠. 이렇게 맞아 들어갔어요. 이만큼 간격을 맞춰 주시고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하고 이렇게 맞닿네요. 그죠? 이렇게 맞닿고 여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요 길이들이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맞춰 주고 좀 올라가 있죠. 여긴 조금 더 내려와 있고 여기서 한글 기역자 그자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딱 당겨 주면서 눌렀다가 살짝 당겨 주시면 되겠어요. 중심이 요 봤을 때 쭉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 길이들이 거의 비슷한 각도로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글씨 쓰시는데 편하실 겁니다. 여기서는 요 길이가 요
여기서 조금 올라갔네. 그렇죠.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, 예,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크기를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거의 일직선으로 나와 있죠. 그리고 요 지점하고 요 가운데 여기서 쭉쭉쭉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하고 요 끝이하고 이렇게 맞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요 공간, 요 넓이가 그렇게 길지 않게끔 그거 맞춰주시고, 이게 쭉 내리면 여기 요 길이 했을 때, 예,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비슷한 간격으로 나오게 하시면 글씨가 예쁜 글씨가 나옵니다. 요거는 앞전자죠. 전혀 글씨하고는 좀 해서 다른 좀 비슷한 글씨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죠. 여기서는 중심을 딱 맞춰서 이 길이를 같이 이렇게 맞춰 간격을 맞춰 주시는 게, 예,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고, 예, 여기서 요 포인트를 잡고 요 포인트를 잡으면 이 길이들이 같게 되어 있죠. 예, 같게 되어 있고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리면 요렇게 맞았네. 그렇죠. 요렇게 맞아가지고 요 중심하고 요 이렇게 맞췄을 때 이 길이가 비슷한 간격이 나오면 글씨가 아마 예쁘게 될 겁니다.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잘못 쳐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글씨가 이 밑에가 하변이 엄청 길어지니까 그런 면을, 예, 유의하셔가지고, 예, 쓰시면 그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도 요 길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간격이 같네요. 벼슬관자지요. 벼슬관자. 여기서는 봤을 때 이 길이하고 요 중심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요 길이를 봤을 때 간격이 같아야 된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네. 그렇죠? 조금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써주시고요. 이 각도, 이 각도, 이 앙세, 이 각도를 잘 맞춰주세요. 맞춰주시면 여기보다 이렇게 쭉 봤을 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약간 라운딩이 이렇게 돼서 살짝 이렇게 굵게 요 뒤에 밑에는 거의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으면, 예, 이렇게 찍을 때 이게 많이 처지지 않게끔 해주세요. 약간 여기서 보면은 약간 올라가 있는 듯하게 조금 올라가 있는 듯하게 해주시는 것이, 예,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 손과정의 서보 기초 설명편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꾸준히 한자씩 한자씩, 예, 연습하시면서 글씨도 익히고 글도 예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중호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